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규수 MBN 골드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슈를 콕 집어서 나름의 토론을 통해서 네. 아이디어를 갖는 시간인데 오늘 시장이 조금 장중 좀 뭐랄까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는 있어요. 그쵸. 코스피는 외국인이 조금은 사주고는 있지만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오는데 수급 포인트, 시장 포인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뭐 오늘 시장은 뭐 썩 좋지는 않죠. 썩 좋지는 않고 아직은 그동안 이제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반등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뭐 시장에 대한 자신감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네. 코스피 이제 2600선 바닥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2700선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자체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네. 아직은 시장 자체가 치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전체로 지수가 이제 바닥권에 임박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시장에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응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 시즌이 시작된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주가 받쳐주는 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 그쵸.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저희가 세 개로 좀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는 원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뉴스가 네.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도 이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원전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된다. 네. 중국도 아까 뉴스가 보니까 원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탈원전을 뒤집게 했고 일정 부분 반영을 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 뭐 계속 장기적인 모습에서는 괜찮다. 단기적으로 조금은 숨고리가 필요하다. 요거를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 정반합을 통해서 네. 얘기를 나눈 시간이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정, 반. 예, 의견이 조금 갈렸습니다. 네. 일단 뭐, 정, 의견을 제가 한번 먼저 해볼까요? 네. 정을 저 들었으니까. 사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적 시즌이라는 생각하면, 원전주 지금 담으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쵸. 실적 안 나오는 건 네. 당연히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실적 시즌에 변동성이 나온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원전주를 굳이 지금 매도의 실익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네. 한국전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 PBR이 0.2배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1분기의 실적이 전년에 적자보다 더 큰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겁납니다. 겁나지만 오히려 적자 폭이 심할수록 정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전기료가 정상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한전의 비용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쵸.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오히려 변동성이 생겼을 때 뭘 담아야 될까?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면서 가고도 있지만 원전이 친환경으로서 또 탈바꿈하면서 가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정을 들었어요. 예, 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죠. 뭐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일단 뭐 제가 이제 반을 그 이제 들어 올린 거는 뭐냐면 일단 네. 이 원전 재료가 워낙에 많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한두 달 밖에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두 달도 네. 그렇고 제가 보기엔 작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반기부터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탈원전 원전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원전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워낙에 많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시세는 뭐 여기서부터 100% 200% 오른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 재료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뭐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러시아에서 약 23조 원 규모의 이제 대규모 원전 설립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낸 부분하고 또 오늘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폴란드에 대해서 이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복합적인 호재가 나와서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만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예. 뭐냐면 원전 재료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많이 반영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전주들은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한다는 관점은 조금 배제라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셨던 예.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에서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은
저는 봐도 된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역시 이제 주가가 너무나 못 올랐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나가고 탈원전 정책이 이제 폐기가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전에 대한 어떤 주가 반등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전 쪽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그쵸? 굳이 이제 정을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시세를 네. 소위 말해서 뽑은 종목이 그렇죠.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실적 시즌에는 변동성이 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도 내재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알짜에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아직은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보자라는 생각에서 정을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뭐 제 얘기도 한번 이제 들어보셨으니까요. 네.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일단 합은 뭐 앞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한전 정도는 일단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전 정도는 안정성과 또 이제 중장기적 실적 호전으로 보고서 한 번 정도는 보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늘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갔고 변동성도 너무나 크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잘 대응할 수 있으면 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그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좀 조심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합의점은 한전으로 좀 모아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조선주입니다. 조선과 강관주인데 지난주, 그 지지난주 한 2주 동안은 소위 말해서 주도주로서의 느낌이 좀 오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요거 한번 왜냐하면 최근에 조선관광주 소위 말해서 담으신 분도 꽤 그쵸.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더 비중을 늘려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을 조금 더 실현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둘 셋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맞았네요. 그렇다면 이건 좀 더 길게 얘기해볼까요? 네. 네, 조선관광주, 뭐 조선주일 수도 있고 관광주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모멘텀이지만 또 시기적으로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네. 엮여있는 게 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섹터는 많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사 듣고 네. 말씀하셨듯이 일단 조선주들 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 경기가 활성화될 때 아주 초대박을 들었던 섹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조선주가 올라가면서 관광주, 피팅주라든가 또 뭐 해운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엮여서 많은 섹터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이제 조선주 쪽은 아직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조선주를 보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조선주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2년, 3년 전부터 이제 수주했던 그 수주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배가 인도가 되면서 이제 결제가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이제 상반 1분기에도 벌써 대규모 수주가 있었고요. 이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이루어지면서 LNG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LNG 수산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주, 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 네. 실적 증가세가 좀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선주 쪽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뭐 오늘 좀 하락하는 게 기사에 보니까 카타르 쪽에서 이제 예전에 좀 계약기 그렇죠. 독소 조항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 게 이게 이렇게 크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의 하락세와 소외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수주 받았던 것들은 어떻게 보다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던 것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이걸 받아야 살아나니까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는 주가가 턴어라운드 한다면서 팍 올랐다가 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건 맞는데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냐 더불어서 또 우도치 않게 또 신정부에서도 이 신해양강국하면서 정책적으로 미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후판 가격이 인상되면서 조선업의 1분기 실적은 조금 적자폭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좀 노출된 악재라고 보고 있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카타르 입장에서는 물론 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조선 3사하고 협상을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쵸.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테이블 상황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노이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도 저도 장기간 그리고 뭐 단기도 사실 이 실적 시즌에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조선주가 꼭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강간주도 나오는데 강간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미국이 그 친환경 인프라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재미있는 게 미국이 이 친환경과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하고 전력을 쓰는 지역하고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서부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쓰는 데는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나 이쪽 동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뽑아는 내는데 그거를 나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휘발성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이게 또 우리나라 강관주한테는 또 호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모멘텀이라든지 한국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외받았다가 이제야 돌아서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비중들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채우는 과정에서 변동성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말이 길어진 게 제가 요새 조선주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정 나온 김에 뭐 바로 합도 한번 이끌어주세요. 네. 뭐 말씀 다 하셔가지고 여기서 첨언을 좀 하게 되면 아니 혹시 주목하고 계신 종목도 있으신가요? 종목 많지요. 아 그런가요? 많고요. 일단 조선주 쪽하고 이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카타르 부분, 카타르하고 지금 후판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조선주가 최근에 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런 위치에서 카타르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부분들인데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 LNG 시장을 점령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LNG 대규모 20조 원 규모의 이제 23조 원이죠. 그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LNG 쪽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기 때문에 무서울 필요 없겠고 네. 업황 자체가 올해 하반기 내년 이후까지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치면 그리고 이제 조선주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부분들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라든가 피팅 관련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쪽 섹터들이 과거에 중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갔었던 그런 소위 말하는 굴뚝주들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네.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조선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역시 이제 대장주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예. 대장주는 일단 현대중공업이 됩니다. 오늘 뭐 단기로 올라서 조정폭이 크긴 합니다만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여전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는 항상 먼저 오르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큽니다만 나중에 끝까지 큰 시세를 가는 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 현대중공업이 다 대장주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이 지금 반등폭이 적은 상태에서 살짝 눌림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 역시 대표적인 종목을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엔진, 조선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엔진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집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볼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LNG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보냉제단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카본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다시간에 눌림이 좀 나오거나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국 카본 같은 종목들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LNG 보냉제 필요하죠. 액화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간이죠.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 살펴보고 실적 시즌 돌입했으니까 당연하게도 1분기 실적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한번 저희들이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이제 하나, 둘, 셋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건 또 갈렸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1분기 실적주니까 1분기 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터너라운드한 업종들이 1분기 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업종도 사실은 전년이나 전분기로는 1분기 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업종, 건설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좀 이제 뭔가 꿈틀꿈틀 되다가 조금 최근에 좀 다시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실적 시즌에서 악재 떨거나 정말 분기로 개선이 되는구나 하면 다시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이라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매니저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반이라고 하는 의견을 드린 거는 약간 시점 차이예요. 시점이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니고 네네네. 일단 제 생각이 차이인 건데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일단 시작이 된 상태고 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보통 주가라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은 정보는 이미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업황 전망이 안 좋은 종목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주가 못 갔었죠. 실적이 예비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망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형태. 그리고 이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뭐냐면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틀립니다. 약세장에서는 실적 시즌이 나오더라도 주가 반등이 잠깐 반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쫓아가면 바로 물리기 때문에 지금 1분기를 보고 우리가 실적을 보는 게 보고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1분기가 아니라 우리가 2분기 이후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판단이고요. 네. 네.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은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뭐 업종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인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서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과거 이제 여행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행주라든가 이런 네.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보다도 정부 차원에 또 기업 차원에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성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폐쇄가 되고 나서는 역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영원한 아직까지는 영원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역시 실적주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하반기 이후에 전기차 생산이 좀 더 강화되면 실적 개선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우리가 올해 하반기 쪽을 보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호전 섹터를 중심으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이후를 보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매니저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네. 1분기 아니고 그 이후에도 괜찮은 섹터를 꼽아봤는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비슷한 업종이 많아요. 저도 네. 조선 자동차 꼽았었고요. 필수 소비재 건설인데 아까 이제 리오프닝 할 때 저도 맞다. 나 저렇게 생각한 네. 게 리오프닝에 어떤 뭐 밖에 나가고 호텔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일터 현장을 가는 그렇죠. 것도 리오프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멘트라든지 조선업이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네.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 5G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투자 자체가 이제 미뤄지면서 이제 주가가 못 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들이 그 대면으로 이제 네.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 그런 그 업종들이 대면으로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사이드 얘기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 수율이 안 나온 이유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계속 봐주면서 짚어줘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리오프닝이 우리가 이제 호텔이나 항공도 좋지만 진짜 일터로 돌아가는 게 지속 가능한 리오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도 오늘 뭐 조선 자동차까지 한번 억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가능성 있는 논리지 않겠냐. 억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네. 억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 네. 어떻게 조선 자동차가 리오프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합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종목 말씀드릴까요? 종목을 한번 얘기해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서 앞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지금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지수가 이제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서 네. 시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겠고 네. 지수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가 어디냐,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어디가 제일 강하게 들어오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지금은 조선주가 탑이고요. 예. 조선과 철강과 그리고 일부 2차전지라든가 그리고 피팅 관련주들 뭐 이런 섹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뭐 대충 눈치채셨겠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 네.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일단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갔다가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카타르 협상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눌림 조정이 또 카타르 변수와 관련된 조정이 오히려 매집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언급드렸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후에 조선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실적 증가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올해 LNG 수요가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이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분명히 부각될 수 있겠고요. 예. 일단 LNG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길목을 잡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예. 자,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1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눌림을 주고 고점을 높여가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10만 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1차적 목표가 10만 원 터치하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자, 손절가는 제가 7만 9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네. 자, 오늘 장 끝나고 이제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무료 방송은 항상 뭐 제가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잡아드리고 주도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있는 이 현대 미포조선을 선대해서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저도 굴뚝주들 이쪽 섹터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드릴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